안녕하세요. 박과장의 금융톡톡 박과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내용, 바로 요양 비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즘 동네 상가마다 요양은 없는 곳이 거의 없을 만큼 고령화 시대에 맞게 요양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만큼 핫하고 따끈한 주제, 요양 비용과 그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본인 부담 상한제까지 요양 비용에 관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모아봤습니다. 우선 요양이라고 하면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있겠죠.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 하는데요. 얼핏 들으면 비슷하지만 사실 둘은 굉장히 다른 곳이기도 합니다. 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는요. 간단하게 말해 요양병원은 치료와 재활 목적의 의료시설, 즉 병원이고요. 요양원은 돌봄 목적의 복지시설, 즉 요양을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적용을 받고 요양원은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데요. 그렇다 보니 인력 구성원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에 있는 반면에 요양원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이 주로 상주에 있고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은 요양원 한 곳당 한 명 정도가 비상주 형태로 근무합니다. 반대로 간병인 분들의 자격은 요양병원의 경우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고 요양원의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입원 및 입소 판정 기준도 한번 살펴볼까요? 요양병원은 병원이기 때문에 의사 소견서와 진료 의뢰서가 있어야 하는 반면에 요양원은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정말 요양이 필요한 상태인지를 체크하는 절차인데요. 요양원 입소 비용을 우리가 낸 보험금으로 보조받는 만큼 필수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병원, 요양원은 돌봄시설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엄연히 목적이 다른 만큼 비용 측면에서도 차이가 많은데요. 먼저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병원이기 때문에 병실비와 진료비는 급여 항목으로 건강보험에서 80%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20%만 본인 부담인 셈인데요. 평균적으로 진료비는 월 40만원 정도 나오고요. 요양원의 경우에도 입소비는 병원처럼 80%가 보험 처리돼서 평균적으로 내가 부담하는 금액은 45만원 정도로 비슷합니다. 식재료비의 경우 요양병원은 50%가 급여로 보험 적용을 받고 50%는 비급여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요. 요양원의 경우는 식재료비는 전부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요양병원의 식재료 비용이 요양원의 식재료비보다 비싸고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해 인건비나 전기세 같은 부가비용을 제외한 식재료비만 청구가 되기에 비교적 식재료비가 저렴하여 요양병원에서 50%를 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동일하게 평균적으로 25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의 비용이 듭니다. 여기까지 봤을 땐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두 기관의 비용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간병 항목에서 차이가 크게 납니다. 간병비의 경우 요양병원은 비급여 항목이기에 내 돈을 100% 내야 하는데요. 공동 간병인을 쓴다고 가정해도 6인실의 경우 일당 2만원, 3인실의 경우 4만원, 개인 간병인을 쓰는 경우엔 일당 10만원씩 나가기에 월 6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도 나갈 수 있습니다. 반면 요양원의 경우 돌봄이 목적이기에 정부 지원 100%로 본인 부담금이 없죠. 이 외에 상급병실 이용료나 기타 비용, 비급여 치료비 등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요양병원의 경우 대략 월 150만원 선, 요양원의 경우 대략 월 80만원에서 90만원 선 정도 나오는데요. 여기까지만 봤을 땐 통상적으로 요양병원의 비용이 더 많이 들기에 요양원 쪽으로 마음이 기우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요양병원에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시켜줄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제도인데요. 우리가 아플 때 돈이 없어도 재활치료를 꼼꼼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제도로 분위별로 본인이 내야 하는 상한액을 정해 놓은 뒤 그 이상의 금액이 나올 경우 공단에서 함께 부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병원비가 일정 금액 이상 나올 경우 딱 상한액까지의 비용만 지불하고 그 이상은 건강보험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상한액은 1년간 내가 사용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전액 본인 부담금이나 비급여 금액까지 합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조건 의료비가 많이 나왔다고 모두 돌려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상한액의 기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표를 보시면 분위에 따라 해당되는 상한액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득에 따라 총 7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표를 참고하여 예를 들어보자면 1분위의 환자가 120일 이하로 입원한다는 가정하에 1년치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이 나왔다면 87만원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차액인 13만원은 환급을 해주는 것이죠. 만약 120일 이상으로 입원하고 200만원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했다면 134만원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차액인 66만원은 환급을 해주는 것이고요. 여기서 120일 기준으로 상한액이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는 보험공단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이를 둔 것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분위는 몇 분위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분위는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의 금액에 따라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가입자분들은 건강보험 고지서를 그리고 직장 가입자분들은 월급 명세서를 확인해 보시면 본인의 분위가 몇 분위인지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이제 분위와 그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을 모두 확인했다면 환급 금액은 과연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환급금을 받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바로 사전급여와 사후급여인데요. 사전급여는 한 병원에 내가 오래 입원하게 되는 상황에서 본인 부담 상한액이 넘었는데도 계속해서 입원비 및 치료비가 나가게 된다면 상한액을 넘는 초과금액은 공단이 직접 병원에 사전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단, 이때 본인 부담 상한액은 임시적으로 780만원으로 계산되었다가 추후 본인의 분위에 맞는 금액으로 재계산되어 차액은 다시 정산받으실 수 있고요. 참고로 요양병원의 경우 사전급여 방식은 제외됩니다. 사후급여는 내 돈으로 먼저 병원비를 지불한 후 1년 내에 내가 해당하는 분위에 금액 이상을 썼을 경우 그 다음에 8월 말경에 합산하여 공단이 돈을 돌려줍니다. 이때 환급금이 있는 경우 공단에서 지급 신청 안내문을 보내주는데 본인의 계좌 정보를 기재해서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 부담 상한제를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은 저희가 말씀드린 상한액을 보고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023년 4월부로 본인 부담 상한 금액이 변경이 되었기에 22년 기준으로 알고 계셨던 분들은 금액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한액이 다소 높아졌는데요. 따라서 기존에 알고 계셨던 분들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자식이 부모님의 마지막을 모시는 게 의무였고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시는 건 굉장히 죄책감을 느꼈다면 지금은 노인복지 문제가 개인과 가족이 아닌 사회 책임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진 것 같습니다. 요양시설에 대한 편견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두 기관의 특성을 잘 파악하셔서 안락한 노후를 보내기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본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과장이었습니다.